메이저리거 류현진이 8승을 거둔 날 그의 모교에서 인천시 초중 야구대회가 개막했습니다. 미래의 류현진을 꿈꾸는 야구 꿈나무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형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메이저리거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박찬호. 오늘은 동산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몸을 풉니다. 힘차게 뿌린 공은 홈플레이트로 향하고 배우 박상원 씨가 번트로 응수합니다. 동산중고교 총동창회기 인천광역시 초중야구대회가 이렇게 막을 올렸습니다. 좋은 야구선수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것이 학교 야구의, 학교 스포츠의, 학교를 대표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성숙하고 또 멋지게 성장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모교에서 치러지는 대회. 이날은 류현진이 눈부신 호투로 8승을 올린 날이기도 합니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미래의 유현진을 꿈꾸며 선의의 경쟁을 펼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뉴욕 매츠와 현재 이 시간에 야구 시합을 하고 있는 유현진 선배처럼 또 템파베이의 최지만 선배처럼 꼭 훌륭한 선수가 되십시오. 1957년 청룡기 3연패를 기념해 시작된 이 대회는 어느새 63회를 맞았습니다. 인천 야구를 위해 유소년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하고 63년이 흐른 겁니다. 승패도 중요하지만 다치지 않게 잘 경기 치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선수들도 오늘 이 대회를 통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동산 중고 총동문회와 인천고 총동문회는 이 대회를 돌아가며 경연제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내년엔 인천고에서 열립니다. TV로 된 뉴스 경구입니다.